자, 무슨 파트죠? 챕터 제목이? 형용사와 부사죠. 자, 1번.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묻고 있고요. 이런 이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Slow, slowly, busy, busily, love, lovely, kind, kindly, careful, carefully. 그래서 준호 몇 번? 3번이다. 오케이. 다른 의견 있나요? 2번도 있고 또 5번 5번이다 잘못 썼나? 또 아, 틀렸다. 몇 번? 틀렸다. 3번이다 그럼 다수결에 의해 3번인가? 오케이 다수결로 하면 되나요? 이거? 아니요 우리 하셔야죠 오케이 slow, slowly 자 이런 문제는 진짜 출제 많이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를 살펴보는 건 뭐 시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뭐 때로는 여기에 뭐 어떤 뭐 문제 유형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뭐 왼쪽에 old가 있으면 옆에 0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유형의 문제는 뭐 뭐가 hard가 있는데 옆에 difficult가 있다든지 이런 유형도 있고 유형별로 지금 유형 1이고요 지금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5 6 7 8 9 뭐 또 4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뭐 또 다른 유형은 여기에 die가 있는데 그 옆에 dead가 있다든지 뭐 이런 유형도 있고요 자 old하고 0이 짝지어진 거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죠? 반대말 뭐요? hard, difficult를 쫙 지어놓은 유형은 비슷한 말 die, dead는 비슷한 말이다 오케이 죽다죠 얘는 죽은이죠 그래서 이거는 파생어 관계죠 파생어 관계 동사와 형용사 관계죠 유형별로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지금 여기는 slow, slowly 쭉 보니까 slow 뭐 뜻을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slow는 느린이고요. slowly는 느리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지금 이거. 이 유형이죠. die하고 dead를 짝지어 놓은 것처럼 slow, slowly를 짝지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뭐가 다른 애? c가 다른 애를 짝지어 놨습니다. 이 파트의 제목이 뭐라고요? 오케이. 슬로우는 형용사고요. 슬로울리는 부사죠. 그럼 busy. 예, 뜻을 써보면 아 바쁜이고 예, 바쁘게구나. love. 사랑하다. 또는 사랑이란 뜻도 있죠. lovely. 사랑스러운이죠. kind. 친절한. kindly. he spoke kindly. 친절하게 말했죠. careful. he is very careful. 주의 깊은 조심하는 carefully. walk carefully.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겠다? 3번이죠. 됐습니까?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뭐 it is slow, he is busy, he is kind, she is careful 전부 다 이걸 내가 만들었어 지금 왼쪽에 얘만 빼고 3번만 she is love 안 되죠 she is love가 아니고 she is lovely 이렇게 해야 되겠죠 선생님 이거 분명히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는 것 중에 뭡니까? 뭐에다 뭐 붙이면 뭐고 뭐에다가 뭐 붙이면 뭐다? 오씨 큰일났다. 뭐에다가 뭐 붙이면 뭐고 뭐에다가 뭐 붙이면 뭐다? 어떤 시에 ly 붙이면 어찌시고 이름 시에 ly 붙이면 형용사다. Love lovely. She is lovely. She is busy. She is slow. She is kind. She is careful.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지금. 형광펜으로 표시해보면 She is slow, she is busy, she is lovely, she is kind, she is careful. 이 관계죠, 지금. 그래서 3번이고요. 이건 진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까? 2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걸 골라라. 해놓고 보니까 Do you need much pencils죠. 됐습니까? 너무 뻔한 거죠. 그래서 many books money, much books money, a lot of books money, one of the books money, one of the books money, one of the books. 어? one of the book이야? 어, 환장하겠네 진짜. many books money. Many books, much books money, much money, a lot of books money, a lot of books, a lot of money. 그 다음에 a few books money, a little books money. 지금 하고 있는 거 제목이 뭐야? 수량 형용사. Do you need much milk? Do you need much food? Do you need much money? Do you need much water? 여기에 있는 milk, food, money, water는 전부 다 money처럼 셀 수 없는 milks, foods, monies, waters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유란 뜻일 때 셀 수 없고 음식이란 뜻일 때 셀 수 없고 돈이란 뜻일 때 셀 수 없고 물이란 뜻일 때 셀 수 없고요. 펜슬스를 여기다 놓고 싶으면 Do you need many pencils 해야 되겠다는 거 뭐. 그래서 a few books, 예? one of the, 이거 최상급 할 때 했는데요. one of the 복수명사 이러면서 뭐뭐 들 중의 하나. 원 오브 더 북스 안만 길어봤자 그 책들 중 한 권 아니야? 당연히 뭐야? 안만 길어봤자 원 오브 더 북스가 주어 자리에 사용되었을 때 뒤에 따라 나오는 동사의 형태 가지고도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지금 하고 있는 거 제목이 뭐라고요? 수량 형용사. 아 진짜 마트 한번 갔다 와야 되나. 제발. 왜 충전이 안 되고. 자 여기에 그 다음에 추가로 할 건 every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every book books money, every book 밖에 안 됩니다. every day 매일, every book 또 안 했지? 어? 아. 갔대. 어? 뭐 중국 출장 갔다 와서 시간이 없었어? 어? 아니 베트남 출장 갔냐? 어? 아프지? 아프라고 때렸어. 안 그래도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쨍하게 머리가 시원하게 개운해지죠. 더 아파졌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다섯 대 더 맞아야 되나? 오케이. 자 말하다 끊겼는데요.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 조건이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every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라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단수형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뜻은 복수처럼 보입니다. everybody 뭐 everyone 모든 사람들이란 뜻의 단어죠. 그렇지만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one of the books도 단수 취급하고요. Every book, everybody, everyone도 단수 취급한다는 거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못 들어가는 거 고르라고 해놓고 3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his sister is a, 일단 1번부터 넣어보면 his sister is a cute girl. 됩니까? 네. 오케이, his sister is a tall girl.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 1번하고 2번이 된다고 했는데 1번하고 2번이 되는 이유가 뭐야, 정용? 되는 이유가 뭔데? 여동생이 귀여울 수 있고 클 수도 있죠. 왜? 그러면 1번과 2번의 공통점이 뭔데?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길래 얘들이 다 되는 거지? 그러면 답은 몇 번인데? 준호,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다. 그래? 그럼 4번은 왜 안 되는데? 그쵸, 큐걸, 프리, 여기에 큐트하고 톨만 일단 둘 다 된다 했는데, 둘 다 되는 이유는, 자, 이 녀석과의 관계 때문이죠. 그쵸? 걸의 뜻이 소녀란 뜻이고, 얘가 명사죠? 그럼 여기 오는 녀석이 할 일은, 뭐다? 얘를 꾸며줄 수 있는 녀석이어야 되겠고, 그럼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녀석은, 종류가 뭐, 어떤 종류의 단어라 해야 된다? 형용사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프리디는, 예쁜 이란 뜻의 형용사적인 뜻이 있죠. smart, 똑똑한 이라는 형용사적인 뜻이 있죠. 하지만 kindly는 무슨 뜻이고, 친절하게 라는 뜻이 있고,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떤 형태라 해야 된다? kind라는 형태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lovely 될까요? 6번 lovely는 어때? his sister is a lovely girl.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어? 선생님 kindly는 안 되는데 왜 lovely는 됩니까? 자, 4번 kindly하고 6번 lovely의 공통점? ly가 붙어 있다는 거죠. 차이점? 그렇죠. kindly는 형용사에 ly 붙였으니까 부사고 lovely는 명사에 ly 붙였으니까 형용사죠. 그렇다면 7번 friendly는 어때요? friendly는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죠. 자, friendly의 ly를 뗀 friend의 뜻은? 명사죠. 그러니까 명사에 ly 붙이면 분명히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되니까 his sister is a friendly girl. 친근한 여자아이다. 그래서 이거 ly 붙였다고 못 들어간다가 아니고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고 명사에 ly 붙인 녀석인지 형용사에 ly 붙인 부사인지 이과의 제목이 뭐라고?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은 그래서 청룡이 생각은 몇 번? 묻자마자 바로 대답해라. 3번이다. 뭐 다른 의견 있나요? 몇 번? 2번인 것 같다. 또? 또? 빨리 대답해요. 의견, 자기 의견. 뭐? 2번이고. 빨리. 빨리 하라고 말을 해달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문제 좀 미추지 부분 뭐 Mr. Jones threw them away. Why don't you try on it? Angela took her gloves off. Tony put it down on the chair. My uncle turned on the computer. 그래서 이 문법 제목 뭐? 뭐? 이어동사죠. 이어동사. 그렇죠?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어법상 어색한 걸 물어봤는데 다행스럽게 다 똑같은 문법을 묻고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이어동사 문법을 제대로 알고 있냐. 그렇다면 여기에 밑줄신 부분이 이어동사란 말이죠. 그러면 1번 Mr. Jones threw them away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고 존스 씨가 그것들을 버렸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존스씨가 그것들을 버렸다. 그래서 버리다 라는 뜻의 이어동사가 바로 뭐였다? throw away고 그렇다면 앞만 길어봤자 했을 때는 날아갈까봐 다리 사이에 낑가 넣을 수밖에 없는 어순이죠. 어순에 대한 이 문법은 다른 말로 이어동사라고도 하지만 이어동사라는 문법은 큰 문법 안에 또 어디에 속하느냐? 뭐주의? 어순주의 문법이라고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단어를 놓는 순서 단어의 순서에 대한 문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어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something, nothing, anything을 꾸며주는 형용사의 위치라든지 뭐 다른 이 어순주의 문법들이 몇 개 있는데 이어동사도 어순주의 문법이다.
Why don't you try it on 해야 되겠죠. 왜 넌 그걸 한번 try on 뭐 해보다 한번 try 의 뜻만 try 의 뜻이 시도하다 노력하다겠지. try on 의 뜻은 이어동사라서 뭐 한번 착용해보다 입어보다 라는 뜻이라 했죠. Why don't you try it on? 왜 그거 한번 입어보지 않는 거니? 한번 입어봐라. 안만 길어봤자 했기 때문에 날아갈까봐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되겠죠. Angela took her gloves off. Angela가 그녀의 장갑을 벗었다. Take off, 벗다. 반대말은? 오, put on. 공부 좀 하나 봐요. 복습 좀 하시나 봐요. Take off, 벗다, put on, 착용하다. 둘 다 이어 동사죠. 지금 안만 길어봤자 안 했기 때문에 다리 사이에 낀가 놔도 되고 얘는 답이 두 개겠죠. Angela took off her gloves 해서 어순이 두 가지 어순이 가능하다. Tony put it down, put down 뭐 하다? 내려놓다. 반대말 put on 입다 아니었어? Put down? 픽업. 풋다운 내려놓다. 픽업 들어올리다. 집다 주소 올리다. 반다. 내 충전돼야 돼. 큰일났다. 오케이. 토니 프리다운. 토니가 그것을 내려놓았다. 그 다음 웨어에 대한 대답을 붙여놨습니다. 의자 위에다가 그것을 내려놓았다. 오케이.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했기 때문에 얘는 어순이 한 가지 어순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my uncle turned on the computer. 나의 삼촌이 컴퓨터를 켰다. 안만 길어봤자 안 했기 때문에 끝에 와도 되고 다리 사이에 낀가 놔도 되고 두 가지 어순이 가능하겠다. 오케이. 오빠 오픈이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은 채빈이 생각할 때 몇 번? 1번인 것 같다. 청룡의 의견? 2번인 것 같다. 다른 의견 있나요? 1번이나 2번 이외에? 자,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 뭐? 근대부사의 위치. 학교 선생님들은 조비디 일반 앞이라고 그러고 저는 낫이 들어갈 위치라고 그러죠. Okay, my grandmother listens to K-pop in her free time. Okay, 지금 이제 오픈이 안 들어간 의미 해석해보면 누가다? 할매가 듣는다. 뭘 듣는데요? K-pop을 언제 듣는데요? Okay, 자유시간에 짬날 때 in her free time 짬날 때 한가할 때 in her free time 한가로운 시간에 할머니의 취미생활에 대한 표현이죠, 이런 거. What do you do? What does your grandmother do in her free time?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할머니께서는 in her free time에 What does she do? 뭐 하시니? 했더니 She listens to K-pop in her free time.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낫 집어넣으면 My grandmother doesn't listen 이라는 어순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겠죠. 그래서 조비디 일반 앞이죠. 오케이. 미치신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쳤어라. Mike got up lately this morning, so he missed the school bus.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마이크가 오늘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가 원인. So 뒤에서 뭐? So 뒤에 결과, 쏟듯이 뭐길래. 그래서 그는 뭐 했다? 스쿨버스를 놓쳤다. 됐습니까? 자, 지금 마이크가 최근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니, 지금 그렇게 보이잖아. 아니에요? Mike got up lately this morning. 마이크가 오늘 아침에 최근에 일어났다. 말이 됩니까? 여기에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아니라 최근에 라는 뜻을 가진 말이 아니고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된다? 늦게 라는 뜻의 무슨 시? 어찌 부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늦게 라는 뜻을 가진 부사는 누구다?
그래서 얘 누구 같은 애다? 페스트 같은 애야? 하드 같은 애야? 아니면 카인드 같은 애야? 하드 같은 애죠. 얘들 둘이는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죠. 오케이. Fastly 있다 없다? 없다. Hardly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뜻이 다르다.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둘 다 형용, Fast하고 Hard하고 전부 뭐 배울 때 배웠냐?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 Late도 그렇고 High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Early도 그렇고요. 전부 다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같은 단어 할 때 했던 녀석들입니다. 됐습니까? Kind는 그게 아니었고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우리가 알기 쉽게 kind 같은 애가 차라리 좀 낫죠. nice, nicely, kind, kindly. 서로 의미적인 관계도 있고 형용사 부사로 딱딱 나뉩니다. 하지만 fast는 fast만 보고 이게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 들어가야지 fast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결정된다? 문장 속에 들어가야 결정된다 라는 거 할 때 했던 형용사 부사가 같은 단어 할 때 했던 거. late 최근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서 틀렸습니다. 7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래서 민철 몇 번? 4번인 것 같다. 다른 의견 있나요? 오케이. Would you like to have? 요거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들 답해야 되겠죠? 그렇죠? 미추 친구 얘기한 거 있잖아. 얘기한 적 있잖아.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ake? There isn't any cheese in the kitchen. 오케이. 그래서 문법 제목은 뭐와 뭐의 비교? some과 any의 비교. 왜 비교한다? 오케이. 우리말 해석할 때 뜻이 같다. 근데 문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다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뉘냐? 이렇게 해서 일반 예외로 나뉘죠. 그래서 some하고 일반이 만나면 not도 없어야 되고 묻지도 않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뭐 할 때? 권유할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y는 반대로 not이 있거나 또는 물음표일 때. 됐습니까? 근데 예외는 뭐 복습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에요. Okay. I can do anything. not 있습니까? 묻습니까? 그리고 무슨 뜻이다? 그렇죠. 어떤 뭐뭐라도 라고 해석되는 경우다. 나는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 있어. I can do anything. 그러면 원래 some과 any의 일반적인 뜻은 약간의, 몇몇의, some books, books, money, some books, some money, any books, any money.